이어서 아티프렌즈의 이재인 부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재인 부대표님은 앞서 기조연설을 해주신 이정우 대표님과 함께 사슬 블록체인의 사업화를 위해 달려오셨는데요. 강연 주제는 메타버스로 향하는 미래 파생 산업입니다. 이재인 부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티프렌즈 부대표 이재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왜냐하면 저희 아티프렌즈라는 회사를 거의 뭐 올해 전까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알려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대표랑 저랑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몇날 며칠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래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메타버스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로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슬 역시도 앞에 또 뭐 이정우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슬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성 그리고 사슬의 비전과 메타버스가 관련이 없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조금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BCI라는 것, 그래픽, AI 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챗GPT의 공개로 인해서 AI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뜨겁고 그 밖에도 BCI도 있고 저희가 뭐 드론이나 로보틱스 같은 또 새로운 분야들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이정우 대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슬에서는 현재 노드를 운영하게 되면 리소스라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리소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슬이라는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죠. 그리고 이 메인넷이라는 것 안에서 활용되는 자원이라는 뜻에서 리소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여기에 리파인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게 되면 슬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자꾸만 뭐 사슬코인, 슬코인, 코인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희는 코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에다가 저희는 사슬코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코인이라고 뭐 말을 하시거나 명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게 더 편하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르시겠지만 저희는 사슬이라는 기술을 시작할 때 그런 시덥지 않은 코인 짓이나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슬이라는 거는 그냥 기여도입니다. 뭐에 대한 기여도냐?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기여도예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사슬은 궁극적으로는 그냥 인류의 기록 보관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우 대표가 얘기를 했죠. 분산 저장, 그리고 컴퓨팅 파워, 컴퓨터들 연결하는 것. 그리고 사슬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블록이라는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그냥 그런 보관소예요. 왜 인류의 기록 보관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죠. NFT가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NFT도 코인과 마찬가지로 왜곡이 됐죠. NFT는 뭐 몇십억짜리다, 투자 상품이다, 투기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만들면서 URL만 갖다 놓고 뭐 원본 데이터는 IPFS에다 저장하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NFT라는 거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냥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슬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 저희가 블록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 저장을 할 때 이걸 누가 저장했는지 이름표, 저장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써줍니다. 그냥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NFT를 저희가 올해 발행을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NFT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세요? 무슨 리워드가 있으세요? 뭐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거를 구매하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왜곡되어 있는 NFT 시장에서 얻은 지식에 기반한 질문들입니다. 그냥 데이터예요. 그냥 블록체인에 이제는 그냥 3D 파일 같은 거 그냥 다 저장이 됩니다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코인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은 3D라는 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0과 1밖에 모르죠. 그래서 사슬을 운영하고 있는 노드라는 컴퓨터는 블록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록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뭔가를 연산하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원이나 달러 같은 현재 이제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여기에 의존성이 생기는 순간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여도라고 하는 새로운 측정 단위인 슬을 만들어낸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시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효율적이고 빠르고 잘 나가는 것들 많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구 분야이고 느리고 불편한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써야 되나요? 라고 또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기술들의 발전 양상인데요. 앞에서 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이죠? 저희가 요즘 나오는 앱을 좀 써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가 저한테 말도 걸어주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아까 그림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이 페이지에 가서 버튼 누르면 저런 이미지가 1초에 수십 장씩 나옵니다. 소설도 써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챗GPT의 효율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시사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생산성이 점점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공지능을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과거에는 사람이라는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보다 기술, 기계를 쓰는 게 더 편하죠. 제가 만약에 대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교수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과제를 주시면 저는 그 과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써주니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궁극적으로 발달하게 됐을 때 어딘가에 쓰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상세계라고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뭐 가상세계를 구현한 것처럼 이제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안에는 가상세계라는 곳에는 루틴한 활동을 대신해줄 존재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착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뭐 존재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게임이라는 곳에서는 NPC라는 단어를 쓰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가상세계의 주민이 됩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가상세계의 주민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BCI라는 거는 뭐냐? BCI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발표한 애플의 비전 프로가 그냥 BCI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키오스크, 물리적인 어떤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 터치라는 행위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죠. 뭔가 허공에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CI라는 거는 사람의 뇌와 컴퓨터 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술이고 지금은 저렇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바보 같죠. 좀 큰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지만 몇 년만 지나면은 저 디바이스 다 사라지고 렌즈 같이 굉장히 작은 거라든가 어쩌면 뭐 디바이스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BC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가상세계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기술입니다.
AI가 가상세계 주민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 BCI라는 거는 가상세계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술인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픽 기술. 이거는 어디에 쓰이죠? 그냥 가상세계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미 언리얼에서는 실사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픽들이 수준이 발달을 했어요. 저런 그래픽 세상을 BCI라는 기술로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되면 그게 가상세계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들이 융합돼서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여러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냥 파편적인 연습일 뿐이에요. 그냥 뭐 3D 캐릭터, 뭐 귀여운 어떤 뭐 사무공간 같은 걸 만들어놓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걸음마인 거고,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세계가 구현이 됐을 때 사슬의 역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기록보관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장소예요. 데이터베이스. 이정호 대표도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챗GPT 굉장히 작은 데이터만 학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단일 컴퓨터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슬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게 메타버스의 기록을 보관해주는 저장소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슬을 쓸 이유는 또 없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기업이 저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상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중심은 가상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축적,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가상세계에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쌓임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시간이 없는 건 가상세계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은 여기서 비가역적인 시간축을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에서 누군가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오늘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루 전으로 돌아갔대요. 누가 이 가상세계를 진지하게 대하죠? 제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구축했어요. 가상세계 안에 제 집도 만들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상세계를 운영하는,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망했다고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열심히 하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러니까 사슬과 슬이라는 거는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활용하고 또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축을 담당하는 기술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4차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3차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죠. 데이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인터넷 없이는 살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모르는 게 생겼습니다. 누가 요즘에 도서관으로 뛰어가죠?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부터 하겠죠? 신문, 뉴스, 종이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보십니다. 유튜브, 콘텐츠 다 보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데이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개인정보 보호 열심히 해야겠죠. 개인정보 관리도 해야겠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하고 계신 분 누가 계시죠? 다 개념적으로 얘기는 듣는데 정작 내 데이터, 내가 제공했던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해요.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실제로 그 데이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에 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부정적인 반동이 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증거품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증거들 다 조작할 수 있죠. 자, 모든 기자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분들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기사를 막 쓰죠. 우리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 뭔가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SNS는 보면 어떻죠?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꾸며지고 거짓된 게시물들을 등록을 하고, 유튜브는 누구나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라는 게 조회수가 있으면 보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거짓된 내용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만 생각을 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생태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랫폼 에코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 사람의 양, 이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는가, 이거의 정확도와 진위 여부,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이라는 거를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그냥 만들어지면 다 생산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바운드로 가짜 데이터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들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플랫폼 에코시스템에서 프로토콜 에코시스템 쪽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AI라든가 BCI라든가 이런 모든 산업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는 이 데이터의 관리를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의가 되고, NFT가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했죠. 사설에도 마찬가지로 URL로 저장할 수 있어요. 원본 다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앞으로 어떤 데이터들 우리가 끌어모아서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겠죠.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1차라고 부르는 거는 뭐 농업혁명이겠죠. 농업혁명에서는 생산수단이 땅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는 뭐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을 얘기를 주로 하죠. 그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아니라 3차에는 데이터의 양이 그냥 생산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럼 4차는 데이터의 퀄리티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리고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겠죠. 산업이 변화하게 되면 사람의, 인간들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뭐 생산활동 같은 것들 다 변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AI, 뭐 BCI, 드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조금 어렵고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의 개선인 거죠.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코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건 인공지능이 뭐야? 아, 그거 바둑 두는 애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답변이라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왜 미래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거는 결국에 어떤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가상세계가 구현이 됐을 때 그 안에 비가역적인 시간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사슬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슬을 뭐 코인 뭐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티프렌즈와 사슬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쓰실 분들은 쓰세요.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비즈니스의 영역을 저희한테 물어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려있고 이런 챌린지들을 즐기고 언제까지고 이 사슬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곳까지 도달할 때까지 저희는 안 멈춥니다. 저희가 안 멈추고 또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사슬은 이미 멈출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아티가 망해도 저희가 다 사라져도 사슬이 멈추나요? 누군가가 노드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이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저희는 이 사슬을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인 부대표님의 강연이었는데요. 블록체인, AI, PCI, 그래픽 등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에서 융합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의 등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들려주셨는데요. 상당히 참신한 강연 내용이었습니다.